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글루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 이 글루텐은 간장, 고추장, 된장, 불고기 양념, 케첩 등 각종 조미료와 소스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 음료나 시리얼, 맥주, 심지어는 인스턴트 커피에도 함유돼 있거든요. 실제로 식품별 글루텐 함량을 살펴봤더니 이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요. 딸기잼에 32mg per kg, 옥수수 시럽엔 189mg per kg, 맥주엔 무려 218mg per kg이 들어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글루텐 프리 식품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 또한 안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글루텐 프리 식품 가운데는 글루텐 비율을 낮추는 대신 이 탄수화물이나 설탕, 소금, 지방의 비율을 높여서 오히려 혈당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글루텐 프리 식품이라고 하지만 글루텐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꼭 영양성분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루텐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 내 몸속에서 잘 분해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겠어요. 아니 그러면 글루텐 분해 효소가 저희 자매의 건강에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네, 글루텐 분해 효소가 우리 몸속에 글루텐을 분해시켜서요. 떨어진 소화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하.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글루텐 분해 효소의 분해 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왼쪽 그릇엔 물만 들어있고요. 오른쪽 그릇엔 물과 글루텐 분해 효소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에 그릇에 이 밀가루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식빵을 넣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식빵이 분해되면 체내에 흡수되고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건데요. 네. 약 4시간의 시간이 지나자 효소를 넣지 않은 쪽은 형태가 그대로인 반면에요. 그러니까요. 네, 글루텐 분해 효소를 넣은 쪽은 본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글루텐 분해 효소가 음식물의 소화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오, 직접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예, 우리 아침에 간단히 식빵 먹었잖아. 커피가. 저희 토스트하고 식빵 먹었잖아. 제 뱃속 식빵도 속 시원하게 분해돼서 소화됐으면 좋겠는데, 그지? 자, 계속해서 글루텐 분해 효소의 효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글루텐 분해 효소가 장 건강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소화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장 건강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쥐에게 이 통밀빵과 글루텐 분해 효소를 함께 투여를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글루텐 면역 독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주간 글루텐과 함께 글루텐 분해 효소를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은 이 장 점막의 손상과 염증이 발생했지만 글루텐 분해 효소 섭취군은 장 점막의 손상과 염증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